했나? 디아블로 3 할만하죠. 뭐 할만하다는 건 개인 취향 차니까. 900렙이면 지금 아직은 좀 더 하셔도 될 거야. 이번에 그 뭐지? 그 버그 막혔잖아, 버그. 근데 진짜 웃기대. 블리자드가 이제 블리자드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최대 이제 보석, 그러니까 전설 보석 레벨의 최대치를 132로 고정했더라고. 보시면 이 사람도 아마 그 레벨 파티를 했는지, 아니다, 이거 132 정도면, 예. 버그 파티 아니더라도 달성할 수 있으니까. 보시면, 전설 보석 133. 막 이건 성공했나보네. 132. 그니까 133, 4, 5, 뭐 이런 이제 이상. 그냥 버그 말고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. 내가 그때 내가 받는 것 중에서 아시아 서버에서 최고 높은 전설 보석이 139였거든. 버그 이제 파티 말고. 강렬술사하고 악사하고 그 버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제 버그 파티 말고 순수 이제 그냥 1% 보석을 통해서 최대치가 139였을 거야. 139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버그를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버그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그를 안 썼다고 하면 지금 전설 보석이 132로 고정돼 버렸더라고. 132로 내려 버렸더라고. 근데 그거 나중에 롤백 그 뭐지? 그 계정을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다음에 다시 롤백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. 지금 블리자드 측이 이번에 그 버그 있잖아요. 사신의 낫하고 강렬술사의 그 주술, 아 강렬술사의 저주 스킬하고 사신의 낫을 이용한 한방 터뜨리기 버그를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아마 마땅히 조치를 했잖아요. 하기가 좀 애매할 거야. 너무 많이 써봐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버려가지고. 공방에서도 막 쓰고 이래가지고.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버려가지고. 애매할 거야, 진짜. 진짜 악질,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1등에서 1000등까지 4인 파티 1등에서 1000등까지 유저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본보기로 이제 그 뭐 본보기라기보다는 아마 영정 조금 그 정도가 심한 분들 아마 한 번에서 한 10번 내로 쓴 사람은 아마 길어봐야 하루 이틀 뭐지? 일시정지 정도?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데 좀 몇십 시간씩 막 이렇게 했는 사람들은 아마 영구정지까지 할 생각이 있긴 있나 봐. 근데 공방에서 뭐 천등 아니 못등 아니 이제 공방에서 그냥 끼적끼적 가지고 놓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없을 거야 아마 그게. 근데 이게 뭐 블리자드 측도 너무 뭐지? 아시아만 썸만 이런 게 아니야. 중국사, 아시아사, 북미, 유럽 죄다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블리자드 측에서 근데 한번 블리자드가 이때까지 디아블로3에서 그런 버그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 계정 정지를 잘 시키지 않았어. 그냥 뭐지? 그냥 뭐 예전 오리 디아블로 3 오리 때 있잖아. 뭐지? 특정 주차해가지고 동전 꽂기 통해가지고 동전 이렇게 꼽아가지고 차고 올라면 아이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꼼수들이 많았거든 파밍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별 터치를 안 썼는데 1년 전에 뭐였더라? 피피 파편 버그. 피피 파편 버그랑 그 다음에 그 지옥불 목걸이 패시브 버그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블럭을 계정 정지를 시켰어. 계정 정지를 악질을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도하게 그 버그를 이용한 사람들은 계정 정지를 시켰거든요. 그때는 아마 난 또 좀 뭐지 본보기였어. 아마 본보기로 계정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블리자드 측에서도 이제 버그를 쓰면 계정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마인 불사신 버그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. 아 마인 불사신 버그하고 마인 무적 버그는 모르겠다.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비르 버그 그거는 이제 블리자드 측도 그냥 게임 시스템에 약간 문제고 뭐 막 엄청난 고단가고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맞아 쥐돌이 꼼수부터 해가지고 그런 템팜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구정지까지는 안 갔었는데 최근에 영구정지를 두 번 시킨 그 버그를 써서 영구정지를 시킨 경우가 피피피 파편 버그 두 배로 뽕튀기였나 아마? 두 배인가 세 배인가? 아, 두 배 이상이었지 아마. 피피 파편 버그. 그 다음에 피피 파편 버그랑 그 다음에 불지옥불, 지옥불 목걸이 그 패시브 중첩 버그 그것도 이제 영구정지를 시켰었거든요. 아, 근데 그렇게 소수만 영구정지 진짜 과도하게 쓴 사람만 영구정지. 근데 지금 1등에서 1000등까지 이번에는 근데 너무 그때 그 버그 그런 버그 그냥 특정 캐릭터만 되는 그런 버그가 아니고 파티풀에서 통용되는 버그다 보니까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버려가지고 공방부터 해가지고 뭐 죄다 써버려가지고
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, 사실. 공방이 난 운수로, 그냥 공방에 야만하고 운수로 들어갔는데, 나 뭐, 버그 이런 거 공방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즐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버그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. 공방에서 근데 파티 맺고, 그냥, 뭐지, 대균 고단하고 도는데, 아, 대균 도는데, 뭐지? 부두하고 악사가 뭐 버그를 쓰는지 그 지가 어떻게 알겠어? 그럼 서퍼 같은 경우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있잖아. 보석글에 그 특혜를 받으신 분도 있긴 있을 거야. 그런 것들 처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블리자드가 이번에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할 거야. 아마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 그런 기준치를 잡아야 하니까.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리자드가 지금 제깍제깍 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마. 아 근데 아마 뭔가 처리를 할 것 같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롤백일 것 같아, 롤백. 영, 어제 썼는 사람들 대부분, 한 다섯 번에서 한 열, 일정 이상 수를, 일정 이상 횟수 이상을 쓰신 분들 하면 롤백 시키고, 이런 경우가 있지, 이제. 롤백 시키거나, 두 번째는 영구정지. 과도하게 쓰신 사람은 영구정지. 나머지 조금씩 찌끈찌끈 쓰신 분들은 뭐 기간제 정지, 뭐 그런 식으로. 하여튼 블리자드가 뭔가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좀 웃긴 게 참 전설 보석 132는 도대체 뭐야? 전설 보석 최대 132까지 올리신 분들, 그러니까 순수 그러니까 버그 없이 올리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맞는데 그래도 132 이상을 찍은 사람들이 있거든. 있는데 이번에 일단 임시적으로 일단 자기들이 이제 그 조사해서 처리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보석에 대한 그 말이 좀 공식 홈피 그러니까 북미 공식 포럼에서도 말이 많고 막 와우성이니까 지금 일단 임시 조치로 전설 보석을 전부 다 132로 고정시켜버린 132 이상 전설 보석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132로 고정시키는 이제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. 132 전설 보석을 132 134 이건 아마 오늘 1파워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셨나 보네. 132로 고정시키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. 근데 좀 웃기더라. 132로. 일단 뭐 기다려봐야죠, 아마. 이번 주 내로 아마 뭐 공지가 나올 거예요. 이번 주 내로 공지. 뭔가 블리자드 측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으니까. 우리는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. 전설 보석이 멋있다.